10월 10일 동해등해가 알 낳을 곳을 찾고 있다. 그 틈이 마음에 드는가 보네요. 음식물 찌꺼기 통에 동해등해가 알을 낳고 있는 중이다.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네. 지난번 아파트 베란다에 동해등해가 올수 있을까 궁금하여서 실험을 하였고, 며칠 후에 동해등해가 날아다녔는데, 음식물 찌꺼기를 이동하는 순간 어린 유충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아차, 이미 늦었다. 그때는 밭에서 가져온 동해등해 쪽에 음식물을 이동 하는 순간이었다. 증명할 수 있는 순간을 놓쳐버린 것이고 아쉬운 마음이었는데, 다행히 오늘 동해등해가 와서 알을 낳고 있는 중이다. 씨의 알을 낳았으니 그 알이 부화가 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로폼 박스를 다 비웠습니다. 깻묵이고요. 촉촉하게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수분도 유지가 되고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 지나서 보이더니 여기에 있는 유충들을 새 밥으로 옮겨주려고 합니다. 이 찌꺼기에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먹이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은 17일째입니다. 자, 보면 요 밑에 다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옮겨간 거죠. 새 먹이와 애들을 같이 놓아주면 한쪽으로 옮겨갑니다. 베란다에는 너무 추워서 실내로 옮겨주고 있습니다. 냄새 제거에 커피 찌꺼기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많이 커졌네요. 한창 먹성이 좋아지겠죠? 지금이 11월 8일이니까 거의 한달 되어 가죠? 이 아이들 번데기 과정이 시작되는지 먹는 것은 줄었기에 다시 베란다로 나가려고 합니다. 추워서 실내로 들어갔던 아이를 다시 베란다에 두어 분리해 볼 생각입니다. 얘네들이 아마도 스스로 움직여 줄 것입니다. 이렇게 슬슬 분리가 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마른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동해등해가 한두 시간 만에 다 옮겨갔습니다. 커피 찌꺼기 속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겨울에 접어들었고, 알에서부터 성장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성충이 되는 거는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동해등해가 오늘이 31일째 되는 날입니다. 유심히 살펴보니 동해등해 껍질들이 많네요. 허물을 벗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탈피를 하는 가운데 박스를 경사지게 해 놓았는데 우위로 우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분리해서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아직 동면으로 들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동해등해 10월 10일 날 알을 낳고 지금이 11월 21일입니다. 오늘이 날짜가 11월 25일이고 10월 10일 날 알을 낳아서 지금까지 길러보았습니다. 동면으로 들어간 듯 싶습니다. 얘네들이 성충이 되려면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성충은 지난번 10월 1일 날 밭에서 가져온 애들이 성충으로 되었고 같이 영상을 담아 보았습니다.
동해등해를 10월 1일 날 밭에서 가져다가 기르다가 다시 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충이 많이 커서 몇 마리 보관해 두었고, 베란다에서 지금 등해동해를 집으로 가져갈까 합니다. 오, 아직도 동해등해가 이렇게 살아있네. 퇴비 만드는 거에. 오, 굉장하다. 약혼 작두에 썰어서 퇴비 만들려고 두었던 곳에 동해등에도 이렇게 한몫하고 있습니다. 굉장하네요. 어휴, 후끈후끈하네. 그동안에 동해등에는 다 밑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이게 깨무기인데, 이렇게 얘네들이 다, 아마도, 여기 굉장하다. 어우, 뜨끈뜨끈해. 지금 깨무기에도 얘네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 이렇게 뜨거운데. 음식 찌꺼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조그만 애들도 많은 거 보니까 그 뒤에도 동해등해가 왔다 갔나 보네. 이렇게 해서 동해등해를 만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